순양순양 오늘 먹은 음식은 후라이를 참 잘하는 집에서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맷발 킹치킨이에요. 그리고 여기는 후라이드 치킨, 허니버터 핫도그랑 핫토스 핫도그랑 눈꽃치즈 치즈볼, 그리고 이거는 맷발 킹 소스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따로 덜어온 거고, 여기 치킨무랑 이거는 여기 위에 뿌려진 이 주황색 불닭 마요 킹 소스입니다. 음료는 카스. 자, 먹겠습니다. 먼저 맵달 킹치킨부터 먹어볼게요. 이 불닭 마요킹 소스는 조금 매콤하면서 좀 고소하면서 그래서 감칠맛이 장난이 아니에요. 엄청 잘 어울려요. 이거는 허벅지입니다. 제가 원래 폭살을 안 좋아하는데 이거 소스 찍어 먹으니까 맛있어요. 이 치킨의 이 맛이랑 이 맥주 카스랑 궁합이 미쳤는데?
볼의 빵은 막 너무 얇진 않고 약간 도톰하거든요. 근데 그 안에 치즈가 꽉 들어있어요. 이 소스가 되게 이게 살짝 매콤하면서 고소해가지고 뭘 찍어 먹든 되게 잘 어울리고 계속 들어가는 그런 맛이에요. 이게 그 카스가 되게 약간 청량하면서 깔끔한 그런 맛이잖아요. 치킨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. 자극을 빡 주고 그다음에 되게 입안에 상쾌하면서 청량하면서 깔끔하게 한 다음에 또 자극 빡 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니까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느낌? 먹다 보니까 후라이드를
맥주를 두 병만 마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먹었는데요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양념 자체는 약간 매콤하면서 달달한 그런 느낌인데 불닭킹 마요를 이렇게 뿌려서 먹으니까 고소함과 약간의 매콤함이 더 추가돼가지고 입안에서 도는 그 감칠맛이 정말 좋았고 그리고 이게 카스가 되게 약간 청량한 그런 맛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치맥하기 진짜 딱이었어요. 그리고 이 불닭킹 소스가 약간 매콤하면서 고소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드 메뉴들을 찍어 먹었을 때도 다 잘 어울렸고 허니버터 핫도그? 그게 되게 소세지는 짭조름한데 겉에 파우더가 달달해서 단짠 단짠으로 강추.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잘 먹습니다. 안녕!